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근데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주제요? 네. 밀매 씨가 소개할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대본에도 없는지 리액션이 나왔어. 네. 아, 저희 조카 때문에 제가 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번에 기억나시죠? 그 진공청소기 흡입력이 네. 얼마나 쓸까를 물었던 그 조카. 그 고생하셨잖아요, 그 싫어. 지난 방송 조카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엉금소주하며 고생했던 늘매. 과연 오늘은 어떤 시련이 그를 기다릴까? 이번엔 말이죠. 사람이 입으로 부는 힘이 얼마나 셀까? 이 궁금증을 또 저한테 풀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심폐력 그 한계를 알고 싶은 거죠, 그 조카가. 참 엉뚱한 녀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색 실험, 심폐력에 관한 이색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재밌겠는데요? 실험 시작해볼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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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색 실험. 어렸을 때 추억이 깃든 비눗방울 불기로 심폐력의 한계를 알아보자. 비눗방울의 대롱을 계속 연장했을 때 비눗방울을 입으로 볼 수 있는 거리의 한계는 얼마일까? 자, 이제 실험 네.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일단은 1m짜리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지영 씨가 한번 도전해볼까요? 뭐 쉬운 건 제가 한 거. 그럼 우리들이 해보겠습니다. 자, 멋진 비눗방울 천천히 부셔야 돼. 오! 와! 와. 오! 1m쯤은 가뿐하게 성공하는 지영. 1m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네. 원래 2m, 3m 이렇게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5m. 조금 좀 더 쓰세요. 10m.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10m 제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밀매 씨 하나씩 하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10m 거리에서 비눗방울 불기에 도전하는 늘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시작! 아! 야! 야! 이런 거 바로 단박에 성공했다! 야! 늘매! 아니, 우와! 10m 도전 성공! 다음은 거리를 확 늘려서 무려 50m나 떨어진 곳에서 비눗방울 불기에 도전해보는데! 자, 여기는 준비됐습니다. 시작! 오! 오! 50m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50m 비눗방울이 성공을 했습니다. 심폐력의 한계를 알아보는 이색 비눗방울 불기 도전. 50m 역시도 성공. 이번엔 거리를 두 배로 쭉쭉 늘려서 100m에 도전해볼 차례인데 과연 이렇게 먼 거리에서 비눗방울이 부러질까? 사실 이번은 제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저도 걱정은 되는데요. 자,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자, 저 준비됐습니다. 와, 시작. 성공! 성공했습니다. 100m도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100m 도전 성공. 신이 난 늘매, 자신감과 의욕이 불타오르며 200m 도전에 나섰는데 이번엔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꺾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는데 아 정말 하와이를 대한 마음이 애틋하구나. 네. 호수 공원을 따라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 이 100m라는 거리도 먼 거리지만 200m라는 거리는 네. 이렇게 한번 돌아서 와야 되는. 아직도 지금 200m는 조금 걱정이 사실 되긴 해요. 저는 이게 될까 네. 안 될까. 만약에 200m가 안 되면 네. 10m씩 줄여서 어디가 한계인지 한번 알아보죠. 네. 그렇죠. 근데 안 될까요 될까요? 200m를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호수를 지금 거의 한 반바퀴 정도 돌아온 그림에 200m 도착을 했습니다. 아, 도착하셨대요. 자, 지금 우리 늘매 씨가 200m 지금 도착했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실험 바로 들어가 볼까요?
씨? 저 멀리 호수 건너 200m나 떨어진 거리에서 과연 입으로 비눗방울을 볼 수 있을까? 개구리처럼 볼을 부풀려 힘차게 굴죠. 놀랍게도 비눗방울이 생겼다. 야, 지금 소리를 들을 때가 200m를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야, 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저희가 비눗방울이 이 관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성공.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200m 호수를 네. 통해서 입으로 불었는데 그게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을지. 왠지 300m 될 것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300m의 도전을 합니다! 실험은 쭉 계속된다. 드디어 300m 도전! 넓은 호수 주위를 따라 길게 연장된 비눗방울 호스. 과연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비눗방울이 무너질까? 전 먹던 힘까지 짜내 힘껏 불자 멋진 마술처럼 비눗방울이 생기는데 300m 성공입니다! 야, 300m 성공입니다! 야, 이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 300m나 되는 거리에서 제가 숨을 불어서 여러분 비눗방울을 저희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요 네 400m 하죠! 400? 400, 400! 400? 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왕실험 하와이에서 멈춤이란 없다. 끝없는 도전만이 존재할 뿐. 이어서 400m에 도전해보는데 둘, 셋! 시작을 알리는 깃발이 올라가고 신호에 맞춰 힘껏 숨을 불어넣는 늘매! 뭐 화나서 같은 게 들리는데? 성공했나요? 이야! 여러분 400m도 저희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보이지 않는 거리를 이 호수를 쭉 둘러싼 이 거리를 제가 불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우와! 선생님! 이야! 이 인간의 신비력이 대단한데 계속 나와요. 이야! 네. 놀랍게도 400m 도전 역시 성공! 자, 저희가 이제 네. 그 400m에 실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400m 성공할 줄 모르고 그 이상 저희가 호수를 준비를 안 했어요. 하지만 네. 인간 신체력이 대단하다는 거 요거는 확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따로 실험을 해보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른 실험을 저희가 그렇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실험. 어떤 게 있을까요? 입으로 살을 들기. 입으로 차를 든다고요? 응,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아,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아... 저희가 무슨 차력사도 아니고. 정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네. 풍선에다가 네. 우리의 심폐력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네. 공기를 넣어서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차를 들어보자는 거죠.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무게가 작은 지영씨. 어? 네? 지영씨부터 들어볼까요? 지영씨를 들 수 네. 있다고요? 어,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네. 뭐 빨리 해볼까요 저희가? 먼저 시작해보죠. 네, 네 그럼요. 네. 어, 될 것 같아요. 떠야 되는데 선생님. 그럼 제가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넣으셔야죠. 계속 비눗방울